자, 아빠의 청춘, 이제 노래 반주 부분에 대한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곡은 스윙이라는 리듬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윙의 리듬을 어떻게 스트럼으로 칠 것이냐, 이건 이제 이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다른 비슷한 곡에서도 상세한 설명을 한 영상이 이미 있습니다만 여기서 똑같이 한 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A 마이너를 예를 들어보죠. 처음에 이제 4분의 4박자에서 첫 박자는 저음 부분이죠. 그래서 고음과 저음의 이 중앙 이 분리선 아래에 저음을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얼터드 베이스로서 하나만, 두리뭉실하게 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시간에는 음 하나를 정확하게 치는 걸로 해설을 하자면, A마이너에서는 처음에 5번 줄 루트가 되겠죠. 근음을 땅. 네, 그리고 고음부 쪽. 고음부 쪽이면은 1, 2, 3, 뭐 대략 한 4번 줄 정도까지도 퉁겨도 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이 전주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손목을 흔들지 않고 엄지를 치자마자 가운데가 안으로 들어가죠. 중지가 말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땅. 그리고 이제 다운, 내리치기를 하죠. 이때 이 음은 액센트가 붙어서 강세가 붙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강하게 짠 하고 쳐야 되겠고요. 나중에 네 번째 박자에도 역시 액센트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쿵, 짜. 그리고 이제 집게 손가락으로 살짝 올립니다. 물론 중지로 올려도 되고요. 이 다운을 내려치기를 집게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이 리듬을 치다 보니까 엄지와 중지 또 올릴 때 올려치기가 되는 이 검지를 쓰는 것이 가장 소리가 듣기가 좋고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이제 권하는 것이죠. 궁, 따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바뀌죠. 6번 줄로 쿵. 그리고 따다다. 자, 이때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면 여기에서 헷갈려요. 왜냐, 첫 번째 박자에서는 한 박자를 온전히 쉬고 두 번째 박자에서 내려치기 다운이 나왔는데 세 번째 박자에서는 올려치기가 끝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쳤던 것 때문에 이 중지가 안으로 다시 또 들어오려고 합니다. 앞에를 그대로 이렇게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죠. 손의 동작이. 그때 이제 올려서는 안 되죠. 그냥 올려서 칠 거니까 궁, 따. 자, 육, 따 하고 살짝 긁어주겠죠. 그리고 따다는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육, 따다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처음에 첫 박과 두 번째 박자를 잘라서 연습을 따로 하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박자를 잘라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쪼개어서 연습을 하면 좋아요. 자, 처음에 1, 2박만 해보죠. 이거죠. 궁, 따다, 오, 따다, 오, 따다, 오, 따다, 오. 몇 번 안 해도 이건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박을 6, 따다다, 6, 따다다, 6, 따다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해서 연습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합하는 것이죠. 5, 따다, 6, 따다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천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온전히 집중이 되고요. 이제 슬슬 몸에 익숙해지겠죠. 그러면서 빨리 하면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게 만들죠. 천천히. 오, 따다, 육, 따다다. 점점 빠르게. 이러면서 이제 액센트까지 실행을 해보면 궁,
쉽다, 세게. 세게 한다고 해서 손목을 흔들거나 팔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그냥 이 중지는 힘이 좋습니다. 우리가 딱밤을 때릴 때도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쫙 피는 동작만으로도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지나치게도 커서는 안 되니까요. 전체적인 리듬에서 약간의 강세가 있다는 거를 이러면 이제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세게. 그래서 그 강세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자신이 알아서 하면 되죠. 치면서 적당하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느낀 이 정도. 정면에서 보시고 오 따다 육 따다다 오 따다 육 따다다. 자, 되었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작보를 보시면 베이스 음은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마디는 제가 판서를 했습니다만은 A마이너는 5번과 6번 주지고요. 또 뭐 E7 같은 경우는 또 5번, 6번, D마이너는 4번, 5번 이렇게 OX의 머리 모양으로 해서 전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약 한 너댓 마디 정도의 주임새가 조금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주임새까지를 사실 이 스윙 리듬을 얼터드 베이스로 하면서 친다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손이 여유가 있고 테크닉이 좀 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주임새를 하나씩 넣어주면 좀 더 반주가 맛깔나고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34번째 마디에 있는 이 맨 마지막이죠. 아빠의 인생하고 거기에 맞춰지는 마디예요. 여기에는 이제 1절을 마치면서 좀 더 극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멋을 내기 위해서 이건 제가 해설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렸습니다. 자, 여기선 이제 이 스윙 리듬을 반주를 할 수가 없겠죠. 밴딩이라고 하는 이런 주임새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발음을 한번 해보면요. 자, 5번 선 베이스를 이제 퉁 치고 난 다음에 C와 도, 아, 여기 C는 지금 16번 음표인데요. 꼬리가 하나 빠졌네요. 요렇게. 예. 16번 음표가 됩니다. 발음을 내면은 쿵, 시, 도, 시, 여기도 좀 더 빠졌군요.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예, 이게 맞아요. 다 맞고요. 발음을 해보죠. 따따다다, 디따다다. 즉, 바운스 리듬이 이제 네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자, 쿵, 여기서 쿵자가 들어가겠죠. 쿵, 따다다, 따다다다. 여기에서는 6분주가 동시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베이스를 치기 어려우면 빼도 괜찮아요. 치면 더 좋겠죠, 물론. 쿵, 시, 도, 시, 라, 미, 도, 라. 여기서 시와 도와 시까지는 밴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시 하나만 퉁기고요. 그죠? 시, 도, 시. 시도시라미도란데 이게 좀 더 멋이 있죠. 천천히 하면 쿵 쿵 치면서 앞에서 이 세븐으로 맞췄거든요. 아빠의 인생 하면서 움직이겠죠. 아빠의 인생 쿵따 밴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 미, 개방, 도, 라. 네. 여기서 한번 갔다가 도로 내려온다. 네.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나 이제 이 스윙 리듬을 치다가 왔다가 또 가서 또 스윙 리듬을 치고 조금 산만하거든요. 또 이제 바운스 리듬이기 때문에 순발력이 따따따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꽤나 연습을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부분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앞에 마디부터 하는 거예요. 앞에 마디 A마이너 아빠의 인생 이 부분이란 말이죠. A마이너 E7이고 따다다다다 이 두 마디를 엮어서 같이 연습을 해주는 것이죠.
오, A 마이너 오 따다 E 세븐 육 따다 그리고 쿵 치면서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곡은 전부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중간에 4마디, 아 8마디예요. 27부터 34마디까지 이제 그냥 이게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셔도 되죠. 예를 들어서 아빠의 인생. 네, 그리고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서 5마디, 즉 전주 부분 이제 앞부분에 제가 판서를 했습니다만 5마디부터 다시 이렇게 이제 5, 6, 7, 8마디를 간주 부분으로 다시 쓰고 그 다음에 2절로 세상 구경서울 구경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2절을 다 마치고 나면 나머지 뒤에 이제 후주가 있죠. 후주는 전주와 같습니다. 후주는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악보 보고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곡도 오래된 우리 전통 가요 중에 하나의 그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곡이었어요. 오기택 씨의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빠의 청춘 이번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